양심 이슈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페이스북으로 궁금한 거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쌤 궁금한 게 생겨서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Nice to see you again 했을 때 미투라고 해야 하나요? 유투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미투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유투래요. 두 개가 다른 말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유투와 미투는 한국말로 저도 그래요 혹은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동조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한국말은 같지만 영어의 사용처는 때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은 뭐 likewise 라든가 혹은 뭐 same here 저도 그래요 라는 이런 말을 잘 쓰기도 합니다. you too, me too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다른 차후의 방편으로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게 어떻게 다르냐이기 때문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ice to see you.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나서 반가워 라고 했던 건 nice to see you예요. 그리고 이거의 원 문장은 It's nice to see you고요. 그리고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말은 It's nice to see you 2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It's nice to see you 하면 You too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I love music. 저는 음악을 사랑해요. 저 음악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음악 좋아해요. 그러면 I love music too인 거죠. 여기 you가 없죠? 그러면 그냥 me too 해주시면 돼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사연에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e too와 you too는 어떻게요? 사용처가 조금은 다릅니다. 한국말 뜻은 똑같아요. 뭐, 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뜻으로. 그렇지만 It's nice to see you 라고 했을 때 It's nice to see you too로 끝난다면 you too 이렇게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I love you music too 이런 것처럼 I love you music 뭐 you 이런 게 없다면 그냥 I love music too, me too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Bye.